먹긴 먹어요. 여기서 여기 또 묘짜리가 좀 안 좋은 게 여기 아무도 없어요. 묘짜리에 다 이렇게 산게해가지고 들어올 리도 없고 이 안으로. 네, 울타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울타리 같죠 그냥. 전멸도 계속 살아 있는데요. 네, 여기 죽어서 결과적으로 이쪽 라인에 갇히게 돼버리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니시에이팅한 챔피언이 없으면은 케이틴이 완전 OP가 돼버려 후반 단계에서는. 그렇죠. 거리 유지하면서 자기 유리한 사거리에서 때려주면 되니까 이렇게 뾱뾱 때려주면 되죠. 뚝뚝 때려주면서 그냥. 예. 케이틀린이 두신이 좀 여기서는 아 이 선수 네 저는 그냥 빠질 줄 알았어요 이쪽으로. 네 살만할 것 같다고 판단했거든요. 아 근데 여기서 또 이 선수가 아 액토신이 괜히 이름이 액토신이 아닌 걸 보여줍니다. 아 당구 진짜 잘 쳐요. 예 당구 치고 이게 용의분노 맞는 게 어떻게 되냐면은 타겟팅 한 챔피언은 끝까지 날아가고요. 네. 주위에 맞는 챔피언은 제자리에서 점프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랭톤이 이렇게 뛰게 되고 케이틴이 이렇게 뛰게 돼요. 네. 그래서 랭톤이 뒤로 비껴져 나가면 케이틴에게 빈 공간이 생겼죠. 그렇죠. 큐를 맞추는 기회가 생깁니다. 큐를 맞춰놓고 이게 근데 들어가도 안 죽을 체력이었거든요. 네네. 아마 들어가서 평타한데 치고 이스키 한번 쓰면 죽지 않을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세임 선수가 여기서 순발력 좋게 W로 눌러놔요. 아. 네, 스턴을 눌러놨다가 딱딱 스턴 걸고 한 대면 죽는 체력인데. 진짜 안 된대. 또 바론 있어서 AD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쵸. 한 대면 죽는 체력인데 스턴 걸고. 아, 아. 아 모든 거 불태운 하얗게 불태웠어. 네. 모두 새하얗게. 그래서 이제 에토지 선수가 그 아, 그 제가 방금 전에 훈 선수와 좀 대화를 하다 왔어요. 네. 그 아까 한 2시쯤에 대화를 했는데 경기 내용 얘기하다가 카서스가 너무 잘 커서 그냥 싸우기만 하면 이긴다는 생각을 했대요. 실제로 그럴만한 상황이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 요구에 따라 부합하기 위해 이제 액토진 선수가 발로 뛰면서 어떻게든 싸움을 만들려고 했어요. 네.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무리가 되면서 자꾸 이렇게 끊기거든요. 먼저 죽어요. 아 걸려고 왔던 건데. 네 어떻게 싸움만 만들면 이긴다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 한 것 같거든요. 여기 여기서 가주장식 당하고 근데 여기서도 사실 이게 앞점을 했으면은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거였어요. 네네네 꿈이 뒤에 있긴 한데 어쨌든. 네 말 그대로 싸움만 만들면 할만한 팀이니까 지금 저 자체가. 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계속 여기 있다가 그냥 여기서 죽거든요. 이렇게. 계속 세이브한테 너무 몰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죽어서 이게 세이브는 좋습니다만 이게 굳이 진행과 굉장히 유리한 타이밍에 이득을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큰 이득을 못 봤어요. 네. 그 여기서 또 보시면은 꿍 선수 잘 봐야 됩니다. 꿍 선수 스킬 한번 굴려주고요. 네. 그래서 아리가 계속 어그로 다 끌어주죠. 카스 너무 맛있어 봤어요. 네, 네 이거는 진짜 그래서 제파 선수 프리합니다. 다 잘랐어요 오는 거. 다 잘라냈죠. 자 여기서 근데 대박형 크레센도 네 제파까지 맞추고 네 그러니까 양 선수가 계속 이렇게 막 업치다 트위치다 하는 과정에서 한 선수가 잘하고 한 선수가 실수를 계속 반복을 해요. 네 방금 전에 아리가 잘한 것도 있지만 그 아이스페 선수의 크레센도가 대박이었던 점도 있고 계속 이렇게 업치다 트위치다 해요. 서로 이득을 보고 서로 손해를 보고 그래서 지는 거 끊으려고 아리 무빙 가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아리가 크레센도 없었다면은 아리아 가서 매력 넣고 제파가 딜하고 다 죽는 거였거든요. 네. 샌도 들어와서 진동 때문에 퍼스 다 죽는 그림 나오고 이건 완전히 진짜 그림 같은 장면이었는데 네. 계속 이렇게 막 엇차 뒤치다 하는 과정에서 서로 게임을 끝내지 못하고 그냥 야금야금 이득을 봅니다. 야금야금. 네, 여기서 또 액토지 선수가 또 이제 부력을 쌓아 만들려고 했다가 바론 버프가 있는데 네. 액토지 선수가 결과적으로 잘리면서 실드가 더 추격을 하지는 않아요. 네. 이게 막 와 이거 따라가면 이기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따라가서 본인들이 미용한 것도 아니까 따라가지는 않는데 결과적으로 바론 버프를 날렸다는 게 그쵸 그쵸. 네, 다음한테 바론이 없죠 이게. 기회를 하면 날린 겁니다. 기회를 준 거죠. 상대방에게. 훈 선수 보시죠. 자 여기서 헤일러 한번 떠주고요. 훈 선수 계속 여기 가만히 있어요. 여기. 갇혔어요. 여기서 죽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무자리에서 여기 요자리가 여기 자리 잡히니까 딜이 좀 부족하게 되네요. 전멸을 쓰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해요, 보세요?
전면 쓰는 게 맞죠. 네. 이거는 다음 복귀 경기 이제 CJ 블레이즈 대 나중에 소드 경기 때 이제 송 선수가 카우스를 하는데 네. 그때 앞전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요. 확실히 카우스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장면도 한번 나와주거든요. 아 그래도 크레센도는 참 네, 잘 맞추죠. 네. 해석이 없어 뒤치라면 좀 아쉬운데. 네. 근데 여기서 로드 선수가 잠깐 미니언 몇 대 쳤어요. 미니언 두 대를. 아 그래요? 미니언 죽었죠? 이게 뭐 말아준 거냐면 이게 코그모 딜에 말아준 거거든요. 아 그래서 매혹 맞고 죽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 경기부터 로드 선수의 평가가 약간 좀 갈라지는 경기가 됐거든요. 여기도 있어요. 계속 이득을 보고 손을 보고 그래요. 계속 그냥 여기서 아, 동훈 선수 보시죠. 네 힐드시 딱 18-18이네요 매혹 맞고 죽어요. 사실 여기서는 조니아를 못 쓸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매우 맞았으니까. 네. 근데 이게 애초에 아리가 오는 걸 봤으면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전면을 하든 조니아를 먼저 누르든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송 선수가 잘했지만 그래도 그 꿍 선수의 좋은 플레이 막아낼 만한 여지는 있었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또 여기 또 모세 기적이 또 벌어지고 있죠. 다 갈라지고 아무도 이 근처로 안 갑니다. 언니 꿍이 계속 너무 잘 노려주는데요. 네. 헤일 들어가고요. 케이트는 이제 소천상 있어가지고 함부로 제 편에 케이트는 모르지 못합니다. 네. 체력도 이게 적진 않거든요. 아, 요거는. 자, 케이트는 계속 딜딜딜 하면서 잘 버텨주고요. 여기서 어쨌든 이득을 보나 싶은데 여기 네. 보시면은 누가 오나요? 저장까지 뛰어옵니다. 네. 저장까지 가속을 바꿔 뛰어와요. 케이트는 죽지만 앨리스도 죽어요. 그 사이에 그러면서 네. 라인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진현 스트레스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그림이 나온 게 된 거죠. 네. 뭐 계속 말씀드리자 홍 선수 보시죠. 네. 저 계속 옵션에서 한다는 말이 딱 맞는 게 네. 계속 킬대 21-20 아 이거는 무슨 이거 완전 이거는 사실 골이라서 잘한 것도 있는데 이게 프로 선수라면은 혹은 뭐 개인기가 좋은 이제 뭐 솔로랭크 플레이어들은 저 물감옥 나온 거 보고 피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너무 빨리 놓네요. 네 완전히 없어졌죠 카우스가. 카우스도 확실히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렇죠. 아마 시간대가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4-50분 넘어가 힘이 좀 빠집니다. 꿍 선수가 또 엘리스 마무리하고요. 아 이게 결국은 네 여기서도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한타 이제 계속 기명이 흘러갑니다. 아, 뭐, 또 맞고요. 이거는 뭐 예, 계속 벌어진 상황이라서 이제는 뭐 예, 그렇고요. 아직도 지능공이 세긴 세요. 네. 세긴 셉니다. 이거 좀 부패와 황패와가 같이 곁들여져야 네. 메인들러인데 그렇죠. 좀 아쉽네요. 제파 선수가 역시 2단계에서 케이트린이 높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같이 잡아내면서 결과적으로 다 죽었죠? 네, 에이스가 떴네요. 여기서 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아, 글쎄요 이번 경기는 개인적으로 얘기도 해봤고 그랬는데 전멸을 못 쓴 게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페인인 것 같다 말씀하시더라고요. 확실히 카서스는 뭐 AP 딜러지만 어쨌든 네. 약간 자살하는 느낌의 딜하는 경우도 좀 몇 번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딜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선수다 보니까 뭐 챔피언을 보면 이 선수 후 선수 챔피언 보시면은 할 줄 아는 유명한 챔피언들 베이가 미드 이즈 미드 니달리 이런 네네. 거거든요. 전부 다 공통점 보시면 빠지면서 싸운 챔피언들이에요. 이즈리아 빠지면서 포킹하죠. 니달리 빠지면서 포킹하죠. 베이가 빠지다가 그 지평선 한번 쓰고 순간 두킹으로 한 마리 점사하죠. 아무도 들어간 챔피언을 고르지 않아요 후 선수는. 그래가지고 아마 개인 성향에 묻어나서 그런 것 같네요. 그때 훈 선수도 스스로 그때 네. 한창 미드 AD 챔피언이 유행 막 시작했을 때 네. 그런 거 안 나지냐고 했더니 본인과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보통 대부분 미드에서 쓰이는 AD 챔피언들이 약간 이제 들어가서 네, 암살하는 네. 그런 스타일인데 그쵸. 그 본인 성향하고 잘 안 맞아서 네. 연습은 하고 있다 정도만 말씀하셨었거든요. 네, 훈 선수 스타일 정리해드리면은 굉장히 잘 깎아놓은 뭐라 할까요? 학생 같은 느낌? 네. 굉장히 교과서적인 미드라이너는 이렇게 하더라 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준 선수예요. 근데 그게 이런 경기에서는 도구로 작용한다는 거. 카더스는 일반적인 미드와 다릅니다. 그렇군요. 네, 카더스는 오히려 탑슬러드 할 때 좋은 경우도 많아요. 아, 성향이 비슷해서. 네, 저는 미드 할 때 카더스 많이 하거든요. 잘해요? 아, 저는 뭐 승률 아, 쩔죠. 몇인데? 아, 쩔어주시죠. 에이, 몇인데? 아, 이 시즌 승률 또 들먹일까요? 아, 한번 들먹어요. 아,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아, 670% 될 거예요? 아닐 것 같은데. 아, 또 더 검색한다? 아, 잘해. 아, 괜찮아. 해보세요. 그러면은 시즌3는 어떤데? 시즌3는 70%였나 그랬는데 아, 이게 이상하게 맘 먹고 고르니까 연패하더라고. 에이, 이거 안 좋네. 미드가 남을 때 해야 돼. 아이, 웃겨 진짜. 맘 먹고 미드만 가야 되지. 아, 됐네. 아, 다음 경기 보죠. 네. 다음 경기 보죠. 자, 다음 준비된 경기는 네. CJ 블레이즈 그리고 다진 소드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우선 빅벤 화면부터 보시죠. 자, 여기서는 픽밴 단계에서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네. 다른 픽은 다 평이하고 좋은 픽 가져왔는데 한 가지 에펠 선수의 자르반. 네. 저게 자르반을 픽한 게 의미가 좀 깊거든요. 플레인 선수가 캐리언 탑소를 고를 걸 뻔히 알고 있고 네. 그림만 봐도 블라디를 픽할 게 굉장히 뻔해요. 왜냐하면 플레인 선수 성향상 블라디 픽 자주 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르반은 블라디의 카운터고 네. 제드에게도 카운터예요. 자르반은 기본적으로 몸이 약한 AP에 강하고요. 몸이 약한 AD 암살장에 강합니다. 그냥 몸이 약한 챔피언에게는 다 강해요, 자르반이. 아, 그래요? 네. 저는 왠지 그림자 난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서. 네. 근데 반대로 자르반도 2단 점퍼가 되거든요. 아, 그건 또 그렇죠. 네, 기창과 대기편을 이용해서 점퍼가 되기 때문에. 네. 효과적으로 제대 스플릿 푸시도 막을 수 있고, 블라디 성장도 억제할 수 있고, 라인스하고 당했을 때 블라디와 잘 버티는 챔피언. 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자르반이 좋은 상황이 나오는 픽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자르반과 그러면 헬리오스의 그 앨리스만 놓고 비교하자면 어떻게 되죠? 당장 그냥 놓고 하면 그 앨리스가 더 세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탑소 자르반과 탑소 앨리스 싸움이요? 예, 그런 느낌? 탑소 자르반과 앨리스 싸움은 자르반이 지속력이 있는 챔피언에 굉장히 약해요. 지속 싸움에 강한 챔피언들. 뭐 잭스, 이델리아, 뭐 앨리스 이런 챔피언들 스킬 쿨 짧은 챔피언이 약해요. 스킬 쿨 긴 챔피언이 강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기창으로 한번 띄우고 네. 때리고 도망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거든요. 혹은 따라가서 계속 때려주거나. 네. 근데 앨리스는 그 기창 놓고 맞질을 하면 져요, 자르반이. 자르반이 오히려 한번 빼줘야 돼요. 그 이렐리아도 마찬가지고 잭스도 마찬가지예요. 자르반이 잘 들어가도 결과 좀 빼는 상황이 나와요. 예전부터 자르반과 이렐리아는 7대 3 정도로 이렐리아 굉장히 유리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오히려 기창 체력을 빼놓으면 체력 빠진 거 기반으로 이렐리아가 스턴을 넣고 WQ 맞들이라면 자르반이 빠진 상황 나오는. 아, 그렇네요. 네, 잘해도 빠진 그런 느낌으로 평타 기반의 챔피언들에게 굉장히 약해요. 자르반이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네. 자르반 픽할 때는 뭐 AP 스킬 쿨 긴 챔피언들이나 네. 뭐 평타를 잘 안 쓴 챔피언, 평타에 좀 의지하지 않은 챔피언이 왔을 때 자르반 픽하면 자르반 좋은 결과 나옵니다. 네, 일단 뭐 좋은 또 꿀팁이네요. 네네. 나머지는 경기 보시면서 말씀 나누죠. 자, 여기서는 이제 경기가 좀 진행 왔고요. 라인 수업을 했기 때문에 블라디가 미드로 간 라인 수업이었죠. 네. 굉장히 좋은 판단이에요. 제드가 어쨌든 블라디보다는 그린자를 통해 시스 먹기 편하니까 제드를 바텀에 세우고 뭐 자르반과 말라인 설치로 자르반이 조금 유리한 라인이 맞지만 그래도 자르반이 제드를 압살하지 못해요. 제드가 수비적으로 플레이 한다면은 그래서 CJ 블레이즈 라인을 잘 만들었어요. 무난하게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태양신 헬리오 선수가 바텀으로 다이브로 오고 자르반 영향 있죠. 네. 포인트 이 정도예요. 들어오고 점화에 전멸. 자르반 할 거 다 하고 죽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체력 보시면 체력 없죠? 네. 클라스 지는 곡 있어요. 네. 제드는 죽었어요. 네. 제드는 영향 안 먹고 죽었네요. 아, 이런 거 보면 또 네. 마음 아파요? 아니, 마음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편해요. 왜? 나만 먹은 게 아닌가? 에펠도 안 먹는데? 누가 봐도 한국의 최고의 탑슬러인 에펠 선수가 영향을 안 먹었어요. 아, 저도 그래서 네. 그 경기 중계할 때 제일 행복할 때 언제인지 알아요? 언젠가요? 올해나 빨국 나올 때. 난리 날지 그냥. 그럼. 난리 날지. 자주 나오잖아요. 지금 자주 나와요. 자주 나와. 원래 이제 좋은데? 경기에서는 선수들이 피해서 그 궁이 충격파가 안 들어간 거거든. 네. 나는 그냥 혼자 쓴 거고 아무데나. 어쨌든 안 먹어 똑같아.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한 거야. 아니 이거 누가 못 먹게 했나? 누르면 되는데? 그니까 맞아. 이거 스크린 저장해 놓을까? 방송하다가 누가 안 먹었다 뭐라고 딱 보여주는 거지. 야, 얘도 안 먹었어 이런 식으로. 뭐 좋은데? 네. 어쨌든 제드는 죽어요. 네. 아, 누가 봐도 제드는 죽는구나. 그냥 뭐 쌤쌤이네. 왜냐면 자르반 놓치는 실수 있으니까. 네. 쌤쌤이네 이러고 넘어갈 것 같은 상황인데 갑자기 블라디가 으니 하고 블라디 갑자기 딱 죽어요. 오잉? 왜 죽었을까요? 여기서 카스 지능곡 쓰는 거를 네. 블라디 프랜서가 굳이 이득을 보려고 라인을 밀던 블라디를 그 카스를 때리던 이득을 보려고 앞으로 나왔는데 그거에 맞춰서 놀았어요. 머리 꼭대기에 맞춰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 예. 네. 그래서 앞으로 나오니까 Q 맞춰놓고, 이 구. F, 네. 구에 구. 여기서 블라디 힘이 쫙 빠집니다. 그렇죠. 블라디는 첫 기어 안에 흡총이 최소한 나와줘야지 미드 블라디로서의 어떤 그림이 잘 나오는 건데,
이렇게 일찍 죽어버리면 블라디 효총 나오기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진짜 소름 끼치는 게 마천수 이런 거 다 계산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 손돋네요. 네. 보시면 텐 책 하나 들고 있어요.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죠. 망했어요. 시스타 엄청 심하고요. 네. 완전 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망한 걸 보여준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 와치 선수가 네 강타까지 잘 쓰고요. 이거 중요하죠. 강타 잘 썼어요. 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거리 강타 썼어요. 네. 굉장히 좋았어요. 이거 왜냐면은 이쪽 라인에 미니언도 없고 네. 미니언이 없어가지고 줄타기도 못 도망가는 거 알아요. 그래가지고 헤인을 맞추는데 이거 전멸로 빠져나갈 데 없거든요. 네. 이를 전멸 타면은 어쨌든 헤인이 따라오니까 네, 네, 네. 맞는 거 똑같아요. 그렇다고 헤인을 넘어가서 전멸 타냐? 상대방 있어요. 네. 도망갈 데 없어요. 야 이건 판을 잘 짠 거예요 진짜. 이거 칼 선수가 천재나 말이 어울릴 정도로 판을 잘 만들었어요. 야 고통의 몇까지 해서 네 이건 진짜 와 이건 진짜 그냥 잘 본 거예요 판을. 무피한다는 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캐치 선수는 빠져요. 네 빠지면 혼자 남은 뮤즈는 어떡하나요? 죽어야죠. 죽어야죠. 네 저는 어떻게 될까요? 죽을 것이다. 죽습니다. 이야 카이소 집중력. 와 근데 이게 보여지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즈가 궁을 여기서 쓰고 네. 챔피언이 여기 써가지고 시야는 안 닿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험? 감? 그걸로 피한 것 같아요. 그냥 운이었으면 좋겠다 정말. 소름 끼치네요 다. 보고 피했을까요? 이게 시야가 되나? 이게 이즈가 여기 있거든요. 네네. 아 이게 아, 딱 볼 마음 위치네요. 아, 맞춰서 시야 딱 이걸 봤다고? 맞춰서 시야 딱 여기서 조금 더 위쪽이거든요. 와. 이지가 조금 더 위에서네요. 그리고 아, 이야 이거 이거 소리 듣고 피한 꼬리에 거. 닿았는데 이거 이거 소리 듣고 피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으아 이 소리? 으아 하는 거 있잖아요. 어,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 소리 저 소리 와 너무 잘한다 진짜. 네 블라디가 화력이 안 나와요. 일단 지금은 네. 아 세 명 크레센도까지는 좋았어요. 네 살리는 식으로 쓴 건데 꽝. 그래서 네, 제드 잘 보시죠. 제드 제드 궁 조금 나와 있어요. 이제 맞죠? 네 궁 왔네? 잡아야지. 마무리 한 명 어쨌든 한 명 잡아가는 에미션 선수. 네 에페 선수가 에미션 선수를 잡아내긴 합니다만 이제 큐 아, 아 이거 안 맞았으면 제대로 이긴 거예요. 네. 큐 안 맞았으면 그렇네요. 약간 옆구리 맞듯이 비껴받았거든요. 그래도 게임은 옆구리 맞는 것은 없으니까요. 헬리우스가 잡히고요. 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카서스의 무빙. 카서스가 뒤에 위치에 있거든요. 뒤에 위치에 있어가지고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과감하게 에이 들어 다 죽여버리자. 아 전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카서스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기를 복귀에 넣은 거예요. 카서스는 이렇게 해야 화력이 잘 나옵니다. 결과가 너무 좋잖아요 지금. 그렇죠. 결과가 너무 좋아요. 한타를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소드가 카스는 저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는 제드가 탑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다이브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약간 블라디가 목 큰 게 네. 걸려요. 잘 띄워주고요. 먼저, 아 이거 아, 타워에 그랬어. 네. 타워나 때리지 망이 뭔가? 아이고 블라디가 뭐 뒤를 빵했는데 네. 안 아파해요 챔피언들. 네네 안정적인 다이브. 자, 여기서는 엠비전 선수가 뭔가 좀 변수를 만들어보려고. 아 게임이 너무 힘드네? 솔키라도 만들어볼까? 네. 근데 잘만 템이 지금 무시무시해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도 이길 것 같은데? 싸움을 보는데 약간 고민한 것 같아요. 이거 바로 공 썼으면 모르거든요? 네네네. 네, 엠비전 선수가 한번 스킬 돌리고 이게 표창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표창이 저거 표창 두 개 다 맞추는 게 네. 제드 딜 핵심인데 저거를 궁 쓴 다음에 넣어야 제드 딜이 폭발적으로 나와요. 그렇죠. 근데 표창을 써버려서 써버리니까 에페 선수가 어? 얘 뭐야 스킬 다 썼네? 네 이기 땅 이러고 싸움 딱 걸어요. 네. 한다이 하자 이러고 하는데 당연히 상대가 안 됩니다 이거. 궁 늦게 쓰지만 스킬 다 썼거든요 이미. 아 그렇네. 이게 약간 의문스럽네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왜 미리 돌렸을까요? 엠비전 선수는 좀 각을 쟀던 것 같아요. 이게 이길지 않는지 확실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판단에. 아. 그래가지고 아 이거 좀 때려보고 판단할까 했는데 에페 선수가 어 스킵 빠졌네 그럼 넌 죽었어 이런 식으로 에페 선수가 판단이 빠르게 했습니다. 네. 여기서 뭐에 아 역시 제거리에 강타 없죠. 네, 스틸과 에미 선수 센스가 돋보여요. 이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조재걸 선수가 네. 그
용성애자라고 괴물성애자. 아~ 너무 사랑해서 죽일 수 없어. 아~ 강타가 안 나와. 소리 돌려가지고 아이 내 사랑하는 드래곤, 아 내 사랑하는 바론인데. 아 그럴 수도 있어. 잔인하게 강타를 어떻게 먹음.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카우스 만화 상황 보시면 조금 애매하죠. MJ 선수가 잘 보고 있다가 얘 만화 없으니까 네. 얼마 없으니까 안 때려요. 그냥 나 좀 죽여줘 이러는데도 네, 안 때리죠. 이제 장판도 빠져요. 바보가 네. 됐어요. 네. 근데 아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게 좀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여기에 그림자 쓰거든요? 네. 근데 여기 그림자 남잖아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제대가 두 명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아, 그렇네. 죽어요, 결국. 아, 맞네, 맞네, 맞네. 네, 이렇게 죽어요. 아, 그럼. 지는 거 먹고 죽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네요. 어쩔 수 없는 아. 결과였어요. 남이를 잡으려면 어쩔 수 없는 결과였어요. 아, 근데 너무 아실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 졸졸졸 따라왔네요. 네, 여기서 한번 다 맞추죠. 네. 우와, 블라디 캐디 나올 것 같아라고 하는데 태창 보면 한숨 나와요. 네. 안 아파하냐, 챔피언들. 그리고 카라스 역시 이번에 잘 보시죠. 뿅! 하고 안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지리얼이 너무 아프다 하고 딜을 못해요. 네. 어떻게 하지?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계속 얻어 맞아요. 카라스에게. 그리고 카라스가 이지를 마무리합니다. 카라스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훈까지망! 아니, 그 시청자분들, 시청자분들에게 네. 교육방송을 해드리기 그렇죠, 교육방송입니다. 애초에 방송 교육방송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카라스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됐네요. 예, 일방적으로 흘러가서 네. 네, 시즌 블랙자 패배를 해요. 그래서 뭐 이 경기는 자르반 픽의 승리. 그리고 와치 선수가 헬리우 선수가 좀 더 발빠르게 대응한점. 그리고 카소스의 하드캐리. 카소스는 뭐 이게 하드캐리 형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카소스가 깔끔하게 플레이를 다 줬어요. 그렇죠. 기대하는 만큼 뽑아줬으니까 팀이 이기는 거죠. 거기다 이제 플러스로 네. 아 조재호 선수 그린피스에 가입해 있는 걸로. 아 동물 애호가. 네. 사랑한다고. 네네. 고기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채식주의할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생긴 거 생겼잖아요. 네. 서글서글한 눈망울에. 네네네. 그렇죠. 아무튼 뭐 어쨌든 뭐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네. 네. 아, 못 먹으면 어때요? 맞아요. 이기면 그만이죠. 이기면 끝이죠. 이기면 그만이죠.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복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난주에서 이번 주에도 일부로 축소 편성이 됐기 때문에 네. 남은 이야기들 빠르게 또 전해드리고 네. 저희 또 인사를 또 드리게 되겠죠. 뭐 뉴스 형식으로 알려드리고 접죠. 그렇죠. 이거 한번 떼야 되는데. 타. 아, 요즘에 그런 거 안 하지 않아요? 안 해요? 이따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타. 그리고 막 괜히 이거 만지작 거에다가 이렇게 하다가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하시던데요? 그렇게 인사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안녕하십니까 이런다고요? 아 이렇게 안 해요? 네, 안 해. 안 해요? 네. 아나운서 어렵네요. 어려워. 네, 아나운서. 우리 그냥 이걸 하자고. 아 이건 네. 해요. 자 이제 국내 리그 소식부터 드려야 되겠죠. 핫식스 로얄 챔피언스 서머 2013. 네. 이제 드디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말 그대로 4강. 네. 최고의 팀들이 모였네요. 룰루아에서도 이미 얘기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네. 8월 21일에 케이트 블레츠와 CJ 프로스트 그리고 23일에는 SKT T1과 MVP 오준. 그렇죠? 아, 진짜 그냥 이 세미파이널만 봐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스토리가 있는 팀들이잖아요. 그렇죠. SKT T1 대 오존은 이제 오존이 T1을 이기면서 우승했고요. 네. 이제 KTB 대 프로스트는 이건 좀 약간 그렇습니다만 그 일부러 져준 게 아니냐는 그 경기에. 그렇죠 그때. 네. 그때 그런 경기 있었거든요. 네네네. 네, 거기서 약간 서로 마음 상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복수전. 그렇죠. 네일 수도 있죠. 아무튼 뭐 이런 저런 말들을 많아도 모든 게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선수들 이기고 싶으면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어쨌든 이렇게 돼서 이제 결승전이 8월 31일에 네. 준비가 되어 있죠. 거기는 뭐 가셔봤자 고생하실 것 같은데 보고 싶으시면 가셔도 되고요. 아 사람 많아요 거기. 그렇죠. 더욱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NLB 결승전이라는 거죠. 8월 24일. 그렇죠. 이번 주 토요일. 네. 올림픽공원 KR2. 집에서 가깝고. 4시부터. 그니까. 아 가까워 집에서. 완전 가깝죠. 네. 저희가 티켓팅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하면 그 400명 이상이 줄을 서 있는 게 힘들고 네. 본인이 지금 내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좀 안 서는 그런 애매한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 그 땡볕에서 고생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티켓팅을 해드립니다. 1시부터 네. 그걸 한 번에 다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구역별로 먼저 드려서 좀 쉬실 수 있게 저희가 또 그동안 이제 다른 미니 매치업 직원들과 함께하는 미니 매치업이라든가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해놨어요. 미니 매치업 또 뭐 하려고? 별거 아니야. 알았어요. 아니, 넌 안 시켜. 저 안 들어가죠. 너 컨디션 조절하라고. 아유 진짜 더러워서. 그 진탕 싸면 내가 왜 들어가요?
그런 것도 준비가 되어 있고 무엇보다 저 맨날 보는 지겨운 이렇게 늙으스레한 뭐 전화 뭐 시커먼 남자애들 말고 네. 저희가 또 특별히 어? 도우미로 아 그래요? 아주 그냥 풋풋한 아 좋아 여대생 도우미들도 모셨습니다. 그래서 아, 같이 좀 질서를 좀 지켜주시면서 네. 이벤트도 즐길 수 있고 최대한 이렇게 저렇게 좀 빠르게 티켓팅하고 좀 쉬었다가 구역별로 입장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 최대한 예, 많은 배려를 하도록 노력을 했으니까요. 네. 많이들 오셔서 굳이 또 안에 안 들어가도 바깥에서 비만 안 온다면 보실 수 있는 것도 마련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들 오세요. 네. 오셔서 같이 또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네요. 네. 아니 뭐 다솔님은 이런 애들 말고 좀 지겨운 애들 말고 풋풋한 애들 준비했다고 믿어. 속고만 살았나. 다솔이도 굳이 따지자면 지겨운 쪽에 속해 있죠. 그렇죠. 네. 지루하죠. 네.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바깥에서 안내도 해드리고 할 테니까 많이들 나름이 아닙니다. 무슨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뭘 도와준다고? 뭘 도와줘요? 니들이 도와줘야지. 그렇죠. 아무튼 많은 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많이 보러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네. 해외 리그 소식도 좀 간단하게 좀 전해드리고 갈까요? 네. 일단 해외 리그에서 동남아 롤드컵이 진출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아, 네. 네. 이제 SGS를 상대로 패승승으로 롤드컵에 진출하게 됐어요. 웬스키가 네.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마지막 경기에서 탐리신과 정글 라서스로 먹게 됐고 사실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다들 관심이 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아웃 오브 안중이죠. 네. 근데 여기도 저도 보진 않았는데 보니까 나름 그 스토리들이 있더라고요. 팀들끼리 아웅다웅하는. 오. 그리고 TPA와 TPS 이제 이쪽에 많이 궁금하실 텐데 동남아하고 다른 시드더라고요. 그래서 포함된 대만 지역에서는 8월 29일 결승을 남겨두고 있다고 합니다. NM이 끝나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최종 결승은 이제 TPS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가마니아라고 저는 읽기로 했거든요. 간마니아. 네. 네. 이렇게 치른다고 합니다. TPA 같은 경우에는 좀 아시다시피 떨어진 지가 좀 네. 됐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네. TPA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죠. 뭐 네. 멤버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TPA가 아니게 돼버렸기 때문에 네. 사실 뭐 크게 관심이 없네요. 그렇죠. TPS는 승자조의 우승자니까 이제 먼저 시작해서 5선 3선 승제로 치르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8월 29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7시에 타이페이 아레나에서 모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모셔도 좋겠네요. 네. 혹시 뭐 아나요? 그 TPA 맨날 이렇게 무시했지만 작년에 돌풍을 일으켰던 기업팀이었고 아, 바로 그 TPA가 나왔던 대만 지역입니다. 한번 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보시면 네네. 좋겠네요. 그러게 네. 그렇지만 무엇보다 지금 가장 재밌는 거는 LCS예요. 유럽. 이거 진짜 충격과 공포에. 정말 유럽이 소식이 좀 많더라고요. 네. 일단 뭐 1위 같은 경우는 레몬독스로 네. 다들 짐작하신 것 같은데 2위가 좀 그렇거든요. 갬빗, 푸나틱, 이지, NIP 동률입니다. 15승 13패. 오. 6위가 SK게이밍과 이제 팀 얼터네이트고요. 그래서 이게 그 재경기가 오늘 아침인가 뭐든가 했거든요. 네. 그게 6위로 이제 팀 얼터네이트가 올라가서 SK 게이밍 뭐는 안녕히 가세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 2위 재경기는 무조건 다 하게 돼. 4자 동률이거든요. 이거 진짜 나오기도 힘든 거예요. 진짜. 고만고만하네요. 네. 네. 지금 아마 뭐 고타 오늘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뭐 정확하게 제가 지금 계속 뭐 일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좋게 말하면 네. 팬들에게 굉장히 재미있고 손에 땀을 쥐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저 무엇보다 충격적인 게 결국은 갬빗이 이렇게 동률이 되어서 2위 재경기를 다 하게 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약간 몰락 같은 느낌이죠. 아무래도 네. 갬빗인데 저희가 하는 갬빗은 아 지금 이제 끝났나 보네요. 갬빗이 4위 그리고 NIP가 5위가 됐다고 하네요. 잘 됐네요. 네. 저는 갬빗 좋아하니까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4강 같은 경우 이제 더블 엘리미네이션으로 진행이 되고요. LCS EU도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재밌게 오셨을 텐데 제가 요즘 최근에는 많이 챙겨보지 못해서 자세한 소식은 전해드릴 수가 없었네요. 저희가 챙겨볼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네. 뭐뭐가 어떻게 됐다 정도만 전달해 드리는 걸로. 네, 아무튼 또 그리고 유럽이 강세가 아니니까. 네, 약간은 좀 저희 관심에서 좀 멀어지게 됐죠. 네. 어쨌든 오셀롯은 고통받네요. 하고 있겠네요. 나 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후나틱이 2위로 3위가 EG 그리고 4위 갬빗, 5위가 NIP
6위가 팀 얼터네이트가 되면서 마무리가 된 것 같네요. 네.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에는 이지와 얼터네이트가 붙어서 이제 프라틱과 올라온 사람이 붙게 되고요. 겜빗과 NIP가 붙어서 또 레몬독스와 또 올라온 팀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네. 또 이제 어찌 보면 누가 어떻게 올라올지 전혀 모르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혼돈이에요. 저희가 그때 경우의 수를 점칠 때 3자 동률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보다 더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 아 더하네요 진짜. 아 너무한 거 아니냐고. 더한 상황이 나왔네요. 아 그 다음 이제 북미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럽 이제 북미 LCS 쿼터 파이널에 TSM, CLG 아 그리고 CRS와 디비타스가 올라와 있고요. 세미파이널에는 불팀 불칸과 C9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 그대로 TSM, CLG, CRS, 디비타스 전부 다 이제 우리가 모두 알던 1시즌부터 게임을 하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세미파이널도 세미파이널입니다만 쿼터파이널의 이 그 아프리카 BJ들 싸움이 더 기대되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아 갑자기 사례가 들려가지고. 네네네. 아, 뭐 입에서 배 터지는 줄 알았어요. 네. 네네네. 네. 아 개인적으로 이제 뭐 유럽은 LCS, 아 유럽은 갬빗, 북미는 CLG 이렇게 되면 좋겠네요. 가능성이 조금 없지는 않죠. 네, 왜냐하면은 네 없지는 않죠. 근데 만약에 CLG 올라면 아 CLG는 가능성이 좀 있는 게 TSM이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TSM을 누르고 네 불카나고 오는 게 낫죠. C9보다 훨씬 낫죠. 훨씬 낫죠. 네, 오히려 CRS하고 디그니타스가 여기가 박터지겠네요. 네, 서로 몸박 싸움 끝나고 나면 이제 기다리는 건 C9이니까 어쨌든 승리자는 C9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세미파이널에서 희비가 많이 엇갈리겠네요. CLG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TSM 그러네요. 같은 건 뭐 아웃이죠. 에이 TSM 뭐 별풍이나 모아야지. 그렇죠. 네. 트위치에도 별풍 같은 거 있나요? 별풍 같은 거 없고 광고 수익으로. 광고 수익. 예. 아, TSM 안 돼요. 아웃이지. 아웃이. 레지날드는 링크에 상대가 되지 않죠. 아, 안 되죠. 예. 그리고 에이. 터틀, 와이드 터틀은 더블리프트에 상대가 됩니다. 안 되죠, 안 되죠. 아, 끝났어요, 여기서 이미. 라인 두 개가 무너졌어요. 아, 근데 요즘 더블리프트 약간 상태가 메롱이에요. 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원래 네. 동양계니까 잘할 거예요. 아, 그래요? 원래 동양계가 다 게임 잘하잖아요. 이상한 뽕이 있으시네. 네, 와이드 터틀도 동양계인데. 아, 북봉도 이거 동봉인가요? 게임은 이상하게 동양계 사람들이 잘하더라고요. 동양계 사람들이. 근데 와일드 터틀도 동양계인데. 아 그런가요? 네. 동양이에요. 와일드 터틀도. 뭔가 이거 뭐라고 해야 돼? 동뽕? 황뽕? 보면은 원딜하는 사람들 잘하는 사람 다 동양 쪽이더라고요. 거의 다. 황인종. 옐로우스타는? 아 어차피 지금 뭐. 네네네. 네네 서포트하니까. 네. 그렇다고. 그렇더라고요. 네. 알 수는 없지만 반박할 네. 딱히 다른 자료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반박 지금. 반박 못해요. 거의 다 그래요. 그냥 딱 보면 그렇게 느낌이 나요. 뭐 네. 그렇다고 하죠. 네네네. 네네. 어쨌든 뭐 저희가 대충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뭐 그 변화 소식이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예, 카더라라서 예, 확정도 안 되다가 이게 좋다 나쁘다 말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좀 더 정확하게 연구를 하고 어떻다라는 게 좀 결정이 되면은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한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 마지막으로 이번 주 NLB 결승전을 네. 네. 어디서? 올림픽 공원에서. 어, 집 가깝잖아. 아, 기아 투어. 가야지. 몇 시에? 4시? 에이. 아, 그렇습니다. 표는 몇 시부터? 1시부터? 1시부터. 그렇지. 그러니까 그 전에 줄을 좀 서야. 아, 점심 먹고 오면 여유롭게 오면 돼.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러면 더 빨리 가야 되나? 아침 먹고 와야지. 아, 아침 먹고 대기해야지. 그렇다는 겁니다. 자, 8월 24일 토요일 오후 4시 KIA 투어에서 NLB 결승전 많은 관람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 또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 이렇게 또 굉장히 재미있는 좀 교육적인 복귀를 또 한번 해서 오래간만에 네. 경기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면 카서스 잘할 수 있다. 아, 뭐 카서스 이렇게 해야 한다. 아, 그럴까요? 별풍 좀 땡겨. 아, 한번 땡겨봐. 교육방송 해야겠다. 아, 빨리 하자. 나중에 홀스 마눌로 교육방송 해드릴게요. 아, 별풍 좀 땡겨야지 이렇게. 아, 그래야지 먹고 살아야지 우리도. 네네네. 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된 거 여기까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못 받아보신 분이나 또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분명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네. 나이스 게임 TV 콘텐츠 샵에서 500원이면 이제 정말 저렴해졌습니다. 신의 한 수. 아, 그렇죠. 신의 한 수 500원이면 돼요 이제. 아 그렇죠. 예. 받아보시죠. 받아보세요. 네네네. 네, 저희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해 이화진 그리고 옆에는 도움 말씀 주신 강퀴 강승인 해설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